청춘 코트를 불태워라는 슬로건으로 뜨겁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2021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첫날 오늘의 마지막 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 단국대학교와 한양대, 한양대학교와 단국대학교 더 높은 곳을 향한 두 팀의 치열한 승부로 이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박재범이고요. 이재범 해설위원과 이 경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드디어 마지막 경기인데 자, 오랜만에 또 만나는 선수들을 또 보니까 또 반가움이 계속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양팀 모두 다 지난해 주축 선수들이 또 이제 프로에 가고 예. 또 새로운 선수들이 가세해서 올해 첫 경기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보일까 상당히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두 팀이 공교롭게도 지난해 2차 대회 때는 또 함께 이 내년에 쓸 자원들을 가용해봤던 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 2021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요. 예, 사실 쿠스프 유리그의 모태가 된 가장 오래된 종목이 바로 이 농구입니다. 올해 12회째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대회 기간은 오늘부터 그리고 11월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대학 스포츠 유리그 여러 종목 중 가장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자, 그래도 가장 또 많은 경기들이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클럽 챔피언십 예고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클럽 챔피언십 우리 대학생들의 건전한 동아리 활동을 만들어가고 있는 클럽 챔피언십인데요. What's your sport? 너의 스포츠는 뭐니? 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대학생들에게 1인 1 스포츠를 습관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멋진 대회가 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여대부 농구 경기 마감이고요. 5월 1일부터 농구 경기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쿠스프 유리그와 클럽 챔피언십이 함께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다시 한번 경기들을 대회를 살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한양대학교는 1차 대회 때 6강에 올라왔습니다. 사실 19년도, 18년도는 플레이오프 진출을 못했는데 그렇죠. 지난해 물론 좀 작게 축소된 대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6강을 한번 밟아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2차 대회 때는 이제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줬죠. 예. 그러면서 일단 절반의 성공 그리고 내년을 기약했던 한양대고 반면에 단국대학교는 1차, 2차 대회 모두 다 이 플레이오프에 올라가지 못하면서 조금 아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뭐 단국대 같은 경우에 지난해가 단국대 팀 역사상 가장 강한 전력이지 않을까라는 예상까지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부상과 좀 선수들의 컨디션이 좀 좋지 않으면서 성적이 나빴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단국대였습니다. 네. 자, 정재훈 감독의 모습인데 2018년도에 학교에 부임하면서 한양대학교의 체질을 많이 바꿔놓고 있습니다. 뭐 특히 선수들 간의 자유 경쟁을 좀 통해서 선수들 출전시키고 있거든요. 예. 뭐 보통 보면 이제 4학년들 중심으로 경기가 팀이 많이 돌아가는 편인데 한양대는 학년 부분 없이 누구라도 더 열심히 하는 선수에게 출전 기회를 준다라는 모토를 많이 이제 심어놨고 그래서 선수들이 자유 경쟁이 펼쳐지면서 전력이 강화됐습니다. 예, 석성호 감독의 모습입니다. 석성호 감독도 단국대학교를 강한 팀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난해 이제 윤원상 선수 특히 이제 4년 내내 특점을 책임졌던 윤원상 선수가 나가면서 전력이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왔는데 예. 신입생을 대단한 신입생들을 뽑으면서 예. 좀 올해 또 이제 전력이 좀 4학년들이 거의 없거든요. 팀에 전력이 큰 도움이 되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이 더더욱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관전 포인트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단국대학교 4강으로의 복귀를 다시 노리고 있습니다. 다시 누리고 싶은 그때의 기쁨. 이 좋은 성적이 나면 기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기쁨을 이번에 누릴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슈퍼 에이스 윤원상을 대체할 자는 누구일까? 예, 자 오늘 경기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재훈 감독의 스타일이 안착이 되면서 선수들이 더 욕심을 부릴 수 있게 되고 또 프로 나가서 성적도 되게 좋아요. 그렇죠. 오재훈 선수가 신인왕을 또 획득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대로라면 지금 이제 대회를 뛰어야 되는 4학년이었을 건데 예. 얼리로 이제 프로에 나가서 먼저 신인상을 또 받았거든요. 예. 그게 또 한양대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겠죠. 예, 어떻게 보면 정재훈 감독이 선수들에게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게
그런 장을 열어줬기 때문에 충분한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오재인 선수가 정말로 성실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성실한 노력 끝에 프로의 관계자들이 눈을 사로잡아서 얼리 나갔고 그게 결국은 또 신인상까지 이어졌거든요. 네. 아 오재인 선수처럼 열심히 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선수들이 더 열심히 올해를 준비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팀의 대결도 알 수가 없고 비조 경기인데 이 비조가 소위 죽음의 조라는 이유가 모든 팀들의 전력이 좀 현장 차일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까? 예상이 있었습니다. 뭐 당국대가 지난해에는 이제 플레이오프 탈락했지만 객관적인 전력은 4강 전력이라는 얘기까지 있었었거든요. 그렇죠. 예, 코로나 때문에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경기 대회를 준비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적이 안 좋았었을 뿐이거든요. 그걸 생각한다 그러면 지난 대회 1, 2차 대회 때 4강 아니면 6강 최소 6강 정도 되는 팀들이 모여 있는 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시조는 내일 시작이 되는데요. 고려대 동국대 상명대 경희대가 또 속해 있습니다. 시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상명대도 지난해 약체라고 얘기했었는데 두 대회 다 6강 4강이 올라가면서 모두 예상을 깼거든요. 이 조가 정말로 이제 결선 토너먼트 다 올라갔던 팀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참 12개 팀의 모습들 또 열심히 뛰는 선수들의 모습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만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그렇죠. 많고요. 중앙대회가 계속 보면 특히 결선 토너먼트 때 안 좋은 운을 좀 받는 편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양현석 감독이 선수들한테 굉장히 미안해하는데 올해도 조가 안 좋잖아요. 하지만 올해는 중앙대가 이제 시드 배정을 받아서 예. 다른 팀들이 중앙대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양현석 감독이 그나마 조금 위안은 된다. 라고 예.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또 경기 프로 가는 건 또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좋은 모습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팀의 대결 이제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단국대학교가 오늘은 붉은색 유니폼 그리고 한양대학교가 파란색 유니폼 입고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단국대학교의 베스트 5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종민, 이경도, 염유성, 나성호, 조재우 선수가 먼저 출발하는 단국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뭐 이경도 선수와 염유성 선수가 이제 신인인데 이 선수들이 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당국대 성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 석소호 감독의 과감한 선발 기용인데 한번 지켜보시죠. 자, 이에 맞서는 한양대학교입니다. 김민진, 서문세찬, 박성재, 이승우, 이상현 선수 이렇게 다섯 명이 먼저 출발하는 한양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정재훈 감독의 선택은 또 어떨까요? 한양대의 에이스는 이승우 선수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난해에 오재인 선수, 이건희 선수가 잘해줬지만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질적인 에이스 역할을 했던 선수는 이승우라는 얘기도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2차 대회 때는 많은 힘을 또 보태줬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오늘 경기 3명의 심판, 이 경기 박병택 주심, 그리고 1부 심의 김보희, 2부 심의 신형 이렇게 3명의 심판이 이 경기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경기가 펼쳐지는데 내일은 또 두 경기가 펼쳐지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날은 또 네 경기 이렇게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편성을 한 이유는 지난해 대회 때 보면 이제 하루나 이틀 쉬고 난 다음에 연전을 펼치는 팀과 만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체력적인 부분이 이제 작용을 경기에 작용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네 경기 두 경기씩 하게 되면 모든 팀들이 하루 이틀에 한 경기씩 하는 게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체력적인 부분을 배려하기 위한 경기 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일정 짜는 것도 쉽지 않아요. 네네. 네, 고려할 부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요. 네. 더군다나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시즌 데뷔를 위해서 체력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많이 끊겼고. 네, 경기 일정에 따라서 경기력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팀의 1쿼터가 시작됐습니다. 붉은색 유니폼 단국대학교, 파란색 유니폼 한양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먼저 단국대학교의 공격 조정민 2점. 자, 이 조정민 선수 얘기를 안 하고 들어왔는데 이 선수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예, 실력도 상당히 좋고 또 한번 놨다가 다시 잡은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중앙대에서 단국대를 편입해서 지금 이제 4학년이고 이제 올해 드래프트를 이제 준비하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네, 단국대의 주전 포인트 가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펜스 파울. 아하, 지금 이승우 선수가 돌파 과정에서 예. 파울이 나왔고요. 좀 전에 보면 이제 조성민 선수의 특정 과정에서 보면 김민희 선수가 파울성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쫓아가지 않았거든요. 네. 휘슬이 올 때까지 끝까지 쫓아갔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단국대학교가 곧바로 다시 공격으로 넘어왔습니다. 조종민. 높게 빈 곳을 잘 봤어요. 하지만 바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조재우.
그러나 상대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뭐 조동민 선수와 이제 김민진 선수, 한양대의 포인트 가드는 김민진 선수거든요. 두 네. 선수가 신장은 작지만 스피드가 좋고 팀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두 선수에게 좀 경기를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 이상현 선수와 조재호 선수의 맞대결도 관심사입니다. 염류성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리바운드. 오. 자 나성호와 이승우 선수가 마지막까지 볼 다툼. 약간의 신경전. 이거는 네. 어찌 보면 이제 기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서로 이제 기에서 눌리지 않아야지 경기를 잘 풀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감이 조금 하락하면 플레이도 미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연세대 은희석 감독이 명지대와의 경기 때 조금 초반에 고전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기싸움에서 약간 밀렸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대학 선수들만의 또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코스프 뉴리그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블락샷 조재호. 그러나 오우. 강하게 많이 부딪히는데요 초반부터. 예. 기선 제압을 하기 위해서 서로 굉장히 집중력 있는 플레이를 펼쳐줍니다. 그런데 예, 이게 이상현. 네, 조금은 이제 과해지면 상대 선수 부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네, 그 부분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꼭 필요한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예. 참 부상만큼 우리 선수들에게 안타까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상현 자유투 1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까지 모두 놓쳤고 조재우가 리바운드를 잡아줬습니다. 이 조재우 선수가 김영현 선수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초반 리바운드를 잡아줬습니다. 염류성 뱅크샷 두 점. 오호. 염류성 선수가 이제 윤회상 선수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득점원이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은 뱅크샷으로 기분 좋게 득점을 했어요. 드라이빙 돌파 과정 나성호 선수의 반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성호 선수는 홍대 부고 출신인데 운동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거든요. 예. 아 근데 벌써 파울 두 개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나성호 선수의 반칙. 단국대학교는 지난해 윤원상 그리고 임현택 선수 그리고 김영현 선수까지 모두 세 명이 다 프로에 진출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당국대 좀 아쉬운 건 김태호 선수가 이 스쿼드에 빠져 있다는 게 좀 아쉬워요. 그렇습니다. 나성호 리바운드 조정민 앞으로 길게 패스 센스 있는 패스였고 정확한 배달 마무리도 확실했습니다. 조재호 선수 빨리 잘 달려졌어요. 예. 자 조재호 선수가 이제 달리는데요. 네. 네. 한양대학교 아직 한 점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뱅크샷 두 점. 첫 번째 필드골. 당국대가 대학농구리그 초반에는 달리는 농구를 했었거든요. 높이가 좋아지면서 높이를 좀 강조하는 농구를 했는데 올해는 석성호 감독이 다시 이제 달리는 농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 높이가 안 그래도 좀 많이 낮아졌거든요. 하지만 이제 조재호 선수가 버티기 때문에 예. 센터 경쟁에서는 밀리지 않는 높이를 갖추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달려오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자 공격권 판단. 단국대학교가 계속 공격권을 가지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조재호 선수가 지금 이제 리바운드를 잡지는 못했지만 리바운드 가담을 해줬기 때문에 공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나성호 선수 대신에 유효수 선수가 들어갑니다. 2학년 유효수. 2차 대회 때 지난해 2차 대회 때 경기를 좀 띄워줬습니다. 조정민 뒤쪽 조재우. 아, 잘 찔러줬어요. 이경도 올라갑니다. 자, 이경도가 수비 견제도 이겨냈어요. 아, 이경도 선수 지금 움직임 굉장히 좋았죠. 예. 수비를 따돌리고 컷팀 플레이. 아, 정말 멋졌습니다. 그게 조재우 선수가 또 이제 멋지게 패스를 넣어줬고요. 그렇습니다. 석성호 감독이 선발 기용한 1학년이 모두 다 초반 득점을 해내고 있습니다. 김민진 더블 클러치. 2점. 자, 김민진 선수가 높이 있는 선수들을 다 뚫어내고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한양대가 오재현 선수를 빨리 내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김민진 선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네, 김민진 선수가 경기 초반 출발은 좋습니다. 자, 박성재 선수의 반칙이 나왔고요. 양 팀 모두 팀 파울 3개씩 1쿼터 3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정민 아웃오브 사이드 라인 유효수입니다.
다시 조종민, 조재우. 자, 이번에 아, 패스가 됐어요. 염유성 석점 찬스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리바운드 과정에서 한양대가 따냈고 한양대 역시 달리죠. 김민진 직접 갑니다. 조점. 자, 김민진의 스피드, 센스 있는 플레이. 조종민도 빠르게 넘어왔어요. 자, 혼전 상황 일단 지켜내고 있는 단국대학교 이과정 만칙 김민진입니다. 와, 양심보다 또 정말 빠른 농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 경기가 다 빠릅니다. 예. 참 이런 스피드, 이런 에너지 레벨은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계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프로농구와 남자 프로농구와 비교해도 대학농구가 스피드가 빠르면 빨랐지 늦지 예. 않습니다. 전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정민, 자, 두 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마지막 터치가 누굴까요? 자, 단국대학교 조재우 선수 맞고 나갔습니다. 네, 조재우 선수가 뭐 잡지는 못했지만 저렇게 이제 터치아웃 시키면 백코트를 해서 수비를 정렬을 한 다음에 정비한 다음에 수비가 가능하거든요. 예. 네, 저런 부분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8-7 이승우입니다. 이승우 드라이빙, 이승우 아 걸렸어요. 하지만 공 따내면서 김민진 아 두 점. 김민진 선수가 훨씬 큰 선수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아, 김민진 선수가 조금은 3학년 때까지는 기량을 제대로 못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아, 4학년 되니까 좋은데요. 자, 초반 김민진 선수는 키로 하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 따낸 한양대학교 다시 공격 진영으로 모았습니다. 김민진 오른쪽 이승우 올라가지 못했고요. 다시 뒤로 김민진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그 앞을 막고 있는 조종민. 샷클락 3초, 2초 남겨놓고 올라갑니다. 이승우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단국대학교의 역습 이경도, 조종민 올라갑니다. 석점 불발. 자, 리바운드 이승우. 한양대학교 원조 육상농구. 아하하. 자, 그리고 빠르게 결정짓습니다. 서문세찬의 두 점. 아, 서문세찬 선수도 한양대 입학한 다음에 기회를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거든요. 예. 올해는 좀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의 슛 재능은 또 있다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군산고 시절에 신민석, 이정현, 김수환 선수와 함께 2학년 때 이 선수는 이제 그들이 3학년 때 서문세찬 선수는 2학년으로서 예. 팀이 우승권에 근접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밑받침이 됐던 선수인데 자 올해는 기회를 좀 많이 부여받을 것 같은데 그 재능을 마음껏 뽐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종민 선수가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이 선수가 이 대학 와서 좀 적응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만뒀다가 이 클럽 챔피언십에 나오면서 네. 계속 컨디션 유지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순간 복귀를 했더라고요. 예. 보통 보면 또 이제 3학년 때 편입을 해서 가는 경향이 요즘은 좀 많아졌습니다. 예. 자, 아마 조종민 선수가 아마 이 클럽 챔피언십에 나왔던 시절은 첫 경기는 클럽 챔피언십 네네. 동아리 농구를 하고 그 다음 경기는 엘리트 경기를 했었던 그랬던 시절인데 아마 그거 보고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 이 학생 선수들에게 제2의 길도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과 유리그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김민진 이번엔 실패. 그러나 리바운드를 잡아냈습니다. 이상현. 자, 뻑뻑했어요. 그러면서 뺏기고 말았고 단국대학교의 역습으로 이어갑니다. 레이업 두 점. 자, 조정민 선수 칭찬 떨어지기 무섭게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11-11 동점. 그러나 이승우 곧바로 달립니다.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앤드 원. 이승우 선수가 오늘 경기 초반 흐름은 조금 좋지 않아 보였거든요. 시작부터 공격차 파울을 했었었고요. 예. 아, 지금 본인의 능력을 마음껏 보여줍니다. 예. 이승우 선수가 투지도 있는 선수고 네. 싸울 줄 아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지금 알게 모르게 선수들 좀 많이 넘어지고 있는데 좀 전에 또 조정민 선수도 넘어졌었죠. 그렇죠.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를 따냈고 직접 올라갑니다. 아하. 이상현 이번엔 본인의 신장 덕 그리고 긴 팔의 덕을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3점 플레이가 아니라 4점 플레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점수 차가 다시 넉점 차가 됐습니다. 이승우 선 맞고 터치업.
그렇죠. 지금 또 리바운드를 뺏겼던 조재호 선수 이름을 석성호 감독이 크게 한번 불렀습니다. 네. 집중하라는 거죠. 그렇죠. 자, 순간 집중력이 중요한 스포츠인데 계속해서 양팀 벤치에서 선수들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조재호가 외곽까지 나와서 받아줬습니다. 면접 석점 짧았어요. 석점 실패 이경도. 한양대 역시 빠르게 달립니다. 서문세찬. 아하. 아, 서문세찬 선수가 차분하게 마무리 지었어요. 서문세찬 선수의 장기거든요. 네. 자, 한양대가 원조 육상농구인데 어우 이번엔 좀 터프하게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상현 선수의 반칙으로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유효수 선수가 돌파할 때 이상현의 반칙. 두 번째 개인 반칙입니다. 유효수의 자유투 양팀 모두 팀 반칙에 걸려 있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 뭐 당국대가 지난해 2차 대회에서 이제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많이 줬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유효수 선수거든요. 그렇죠. 뭐 2차 대회 때 세 경기에서 평균 31분 27초 되었었고요. 예. 9.7점을 기록했고 석점도 보여줬어요. 네. 자유투 성공률은 뭐 66.7%였는데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예. 여기서 조금만 더 끌어올리면 좋겠죠. 어우, 이번에. 아하. 아, 공격권이 넘어갔어요. 이승우의 실수고 수비가 좋았던 조정민. 자, 여기서 조정민 선수가 압박해 주니까 이승우 선수가 실수를 하고 말았네요. 이상현 선수를 빼고 전준우 선수를 투입한 한양대입니다. 네. 한양대학교 전준우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학년 선수고요. 역시 지난해 2차 대회 때 기회를 조금 부여받았던 네.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신장이 좋은 포워드군요. 195cm. 네, 대신에 이제 골밑에서 조금은 이상현 선수 백업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예. 대신 골밑에서 좀 많이 지켜줘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두 점을 만들어내는군요. 전 막히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양대에서 이제 큰 선수들이 애워 쌌었거든요. 예. 그 틈을 비집고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세 명이 근처에 있었는데 아 실수가 나왔어요. 유파울 같은데요? 네, 네. 김민진 곧바로 유파울이 서론됩니다. 자, 그리고 역시 조종민 선수가 지금 이제 당국대가 지역방을 서고 있었는데 예. 조금 김민희 선수가 안일한 패스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정민 선수가 놓치지 않았고 가로채기 성공, 그리고 유파울까지 얻어냈습니다. 조정민 자유투 1구 성공. 이 선수 클럽 챔피언십 때 인터뷰했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이렇게 다시 자기의 길을 찾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또 기분이 좋은데요. 대학농구리그에서 가장 먼저 편입을 해서 경기를 뛴 선수를 꼽는다면 예. 전자랜드에 있는 임준수 선수거든요. 예. 네, 고려대에서 성균관대로 이적한 다음에 이제 전자랜드로 갔는데 임준수 선수 이후에 뭐 김한솔 선수라든지 편입을 해서 프로까지 가는 선수도 많고요. 최근에는 또 이제 편입해서 다시 이제 준비하는 선수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기회들이 좀 제공이 되고 있어요. 예. 자, 샷클락 3초. 2초 슛이 던져야 되는데요. 자, 끌어냈어요. 서문세찬 달려갑니다. 자, 빠른 스피드로 이겨냈어요. 서문세찬 도점. 자, 아웃넘버 상황도 아니었는데요. 이겨내면서 득점 19-17. 아, 또 가로채기 앞으로 내줬고 또 서문세찬 두 점. 서문세찬이 1쿼터 아주 많은 득점을 올려내고 있습니다. 8점째. 서문세찬이 돌파와 속공 마무리가 정말 장점이거든요. 예. 그 장점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단단한 선수네요. 전준호의 반칙. 자, 반칙으로밖에 막을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유효수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던지겠습니다. 17-21. 쌍용고를 졸업한 2학년 유효수 자유투 1구 성공. 자유투로만 석점째 넣고 있는 유효수입니다. 유효수 선수 한양대 정재훈 감독이 잠시 쌍용고 코치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아 예. 네, 한양대 부임하기 전에 있었으니까요.
유효수 선수가 1학년쯤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건 한번 확인은 필요합니다. 예. 어쨌든 접점이 좀 가까이 있어요. 네네. 예. 자, 김영규 슛 던질 때 블락이 나왔어요. 끌어내면서 역습으로 나갈 수 있는 단국대학교. 이경도 한 명 젖히고 들어갑니다. 비하인드 백패스. 자, 확실한 캐치가 되지 않았고 공격은 계속 이어가는 단국대학교. 유효수 뒤쪽. 자, 밀어놓고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이경도의 득점 되지 않았고 유효수 올라갑니다. 자, 이번엔 이승우 선수의 공격인데 들어가지 않았고 자, 리바운드까지 잡아냈던 나성호인데요. 김영준 선수였습니다. 이경도 선수가 전주고 출신으로 굉장히 기량이 좀 뛰어난 선수거든요. 근데 좀 예. 전에 슛을 조금은 성급 자세가 불안한 상태에서 던지다 보니까 리바운드 뺏긴 이후에 이제 속공의 역습의 기회가 돼 버렸고 김영준 선수는 이제 공격 리바운드 잡은 다음에 자유투를 얻었습니다. 예. 양팀 모두 팀 반칙에 걸려 있습니다. 김영준 자유투 1구 성공. 19대 22. 1쿼터 1분 38초 남은 상황입니다. 양팀 모두 팀 반칙에 걸려 있고요. 양팀 모두 그리고 빠르게 경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까지 성공해내는 김형준입니다. 넉점차. 조종민. 왼쪽. 자, 염유성 쉴 듯 하면서 직접 올라갑니다. 오. 두 점. 염유성. 다시 두 점차. 21대 23 1쿼터 치열한 두 팀. 조민근 오른쪽으로 다시 조민근 빼주고 그리고 돌파가 됐어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점. 오늘 이승우 선수가 코트를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프로 관계자들이 빨리 프로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야, 파이팅 넘치고요. 자기 역할 확실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이경도 자 백패스 위험했어요. 예. 이경도 선수 좀 전에도 이제 속공과 상황에서 백패스 비핸드 백패스를 했었었는데 본인 중심이 아니라 받는 선수 중심으로 패스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저렇게 하면 좀 정확도가 떨어져서 실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단국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넉점 뒤져 있는 단국대학교 염유성. 자, 그리고 유효수 석점. 유효수 오늘 첫 필드골 석점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유효수입니다. 아, 정말 알 수 없는 성구. 아, 야, 펼쳐집니다. 24대 25 쫓아가면 좁히고요. 치열한 1쿼터. 조인근 김형준 올라가는데요. 올라갑니다. 곧바로 석점으로 응수합니다. 한양대학교. 당국대가 지역방을 서고 있는데 패스를 통해서 슛기회를 만들어서 3점슛 넣어주네요. 김형준도 자유투 이후에 첫 필드골 석점이에요. 자, 1쿼터 3초 2초 남았는데요. 올라가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3세 컨바일레이션. 네, 지금 이제 이경도 선수가 마무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마무리 기회가 못 찾아오지 않았고 패스를 하다 보니까 3초 바일레이션에 걸렸습니다. 예. 1쿼터 역시 이 경기도 뜨겁습니다. 28대 24 한양대가 넉점 앞선 1쿼터였습니다만 양팀 모두 열심히 달려주고 투지를 보여줬던 1쿼터였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 가장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죠. 잠시 뒤에 저희는 2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서수원 7번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사실 서선 7번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방금 전 영상에서 보셨던 그 멋진 트로피가 이번 시즌 우승팀에게 주어진 트로피인데, 지금 강을준 감독인가요? 네. 예. 오리온 강을준 감독이 이제 플레이오프 끝나고 이제 대학 예. 선수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체육관에 예. 왔네요. 뭐 스카우트들과 같이 왔습니다. 뭐 네. 지금 화면은 잡히고 있지 않지만 박성호 그다음에 박성현 스카우트와 같이 와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농구 성리학자. 네. 강을준 감독. 예. 자, 이렇게 프로 감독들이 오면 선수들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렇죠. 예. 혹시나 또 이제 무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예. 저거 신경 쓰지 말고 본인들이 그냥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쿼터 시작이 됐습니다. 첫 번째 한양대 공격은 득점 이뤄지지 못했고요. 빠르게 갑니다. 이경도. 와. 자, 속이는 동작으로 수비를 완전히 속여버렸습니다. 1학년입니다. 1학년이 저런 기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김민진을 속였어요. 김민진이 4학년인 것도 이 만만한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보세요. 이런 선수예요. 블락하지만 반칙. 이경도가 조금 전에 공격은 뚫어냈는데 이번엔 반칙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김민진. 정말 움직임 대단하네요. 본인이 당한 걸 대갚아준다라는 플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김민진 선수는 신장의 이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코트에서 종횡무진 활보하고 다닙니다. 1학년 때는 좀 더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성장하겠다 싶었는데 2학년 때부터 부상이 조금 있고 하면서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던 선수를 기억하거든요. 네. 네, 4학년 때 다시 한번 더 부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예. 자유투도 정확합니다. 26대 30. 다시 넉점차. 한국대학교 뒤져 있습니다. 유효수. 가로채기예요. 가로채기예요. 이승우. 2점. 덩크를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도 살짝 기대하면서 살짝 멘트를 멈췄는데 안전하게 가네요. 자, 유효수. 자, 이승우가 수비가 좋은 것도 보여줬어요, 방금. 한국대학교 윤성준 선수가 들어와서 석점을 쏘아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까지 잡아내면서 이승우가 달립니다. 왼쪽 열어줬고요. 서문 세찬 꽂아넣었습니다. 석점. 순식간에 점수 9점 차가 됐습니다. 당구대 벤치에서 득점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작전시간 요청을 했는데 조금은 늦게 울렸죠. 네. 그러면서 작전시간 들어가고요. 이승우 선수가 너무 멋지게 패스 내줬고 조문세찬 선수가 나는 3점슛도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한 네. 방을 터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문세찬이 마무리해줬기에 더 그림 같았던 이승우의 A패스였고요. 이승우 선수는 지금 다 보여주는데요. 득점, 석점, 그리고 리바운드, 시야까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재현 선수, 이건희 선수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에이스는 이승우 선수다라는 네. 얘기가 나올 만한 플레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오재현 선수가 대학리그에서 엄청 많이 뛰거나 엄청 많이 활약을 보여준 선수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3학년 때 이제 주목을 크게 받았고 특히 연습 프로팀과 연습 경기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름이 더더욱 알려졌고 결국은 이제 프로 가는데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이제 수비력이 탄탄한 수비력이 바탕이 돼 있고 여기에 이제 3연슛 성공률도 끌어올리면서 네. 이 선수는 성장하는 선수다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그러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이성우 선수가 그 밑에서 이건희 선수라든지 오재현 선수가 활약할 수 있는 밑바탕을 깔아줬다라고 그렇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선수가 팔색조예요. 때로는 블루워커 역할도 해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예. 규진도 잘해주고 득점을 할 선수들이 있을 땐 본인이 드러나지 않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더더욱 돋보이는 선수인 거죠. 예. 거기에 지금 경기를 뛰고 있다는 건 학업도 소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시제로 이상만 뛸 수 있습니다. 네. 유리그는 자, 그만큼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고 있는 우리 대학리그 유리그 선수들입니다. 네. 자, 여기서 휘슬이 울렸네요. 김형준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한양대학교 11번 김형준의 첫 번째 개인 반칙. 베이스라인 공격 시작. 표광일 선수가 오늘 처음으로 코트를 밟는 것 같아요. 염료성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이승우 리바운드까지 그리고 공 살려내고 다시 이어봤고요. 자, 뒤로 일단은 공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뭔가 좀 불안불안했었는데 그래도 이승우 선수에 대한 믿음이 있나요? 공을 또 지켜냅니다. 그리고 또 동료들이 잘 받쳐줬죠. 예. 김민진, 이승우. 자, 한 손으로 올렸어요. 반칙 차이투 두 개 넣었습니다. 이승우 선수가 보면 이제 본인이 득점 기회 때나 적극적으로 하지만 그 다른 선수들이 공격할 수 있게 많이 좀 빠져 있다가 지금은 또 공격 제한 시간이 많이 조금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예. 그때는 또 본인이 나서서 마무리를 또 해주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잘 파울을 얻어서 자유투를 던집니다. 아마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뛰어난 그렇죠. 네, 그런 이승우 선수 같은데 자유투 1구는 놓쳤습니다. 사실 많은 농구인들이 농구를 알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승우 선수가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러나 자유투는 두 개 모두 다 놓쳤습니다. 하지만 공격권은 유지했죠. 네, 공격권 또 유지하는군요. 자, 26대 35, 9점 차. 당국대학교가 점수 차를 좀 허용하고 있는데 또 다시 힘을 낼 필요가 있는 당국대학교. 한양대학교 7번 염재성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약간은 지금 소강 상태 양 팀이. 한양대가 이제 9점 차 앞서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10점 차 이상 벌리느냐 마느냐가 이제 달려 있는 공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나 벌리지 못하고 역습으로 나갑니다. 염유성 레이업 두 점. 두 자리 숫자의 점수 차는 허용하지 않는 단국대학교입니다. 가장 좋지 않은 실점이 나온 거죠. 예. 반대로 가장 좋은 득점이 나왔던 단국대학교입니다. 자, 김민진. 김민진의 스텝 드리블 능력으로 수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다시 김민진. 김민진 수비하기가 쉽지 않아요. 바운드 패스 왔어요. 하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현 메이드 되지 못했습니다. 이상현 선수와 김민진 선수는 초등학교부터 계속 같이 농구하고 있는 선수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상현 선수에게 좋은 패스를 넣어줬는데 자유투만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로농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상현 선수가 자유투를 하나도 넣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김민재 선수에게 이제 어시스트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학농구 리그에서는 자유투를 한 개라도 넣어야지 어시스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골 넣으면서 김민재 선수에게 어시스트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두 번째 실패. 그러나 리바운드를 본인이 잡았어요. 올라갑니다만 뒤에서 핵심의 슛블락이 나왔습니다. 단국대학교 역습. 염유성 리버스 레이업 실패. 리바운드를 당국대학교가 다시 따냅니다. 윤성준. 이상현 선수는 좀 전에 같은 경우에 본인이 마무리를 좀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지금 올해 4학년도 2m 이상 되는 장신 선수가 많거든요. 예, 존재감을 보여줘야죠. 김민진이 뚫어냈고 올라갑니다. 두 점 김민진. 김민진의 스피드를 따라오질 못합니다. 결국 한양대는 10점 차 벌렸습니다. 예. 또 한번 상대 실책 가로채기. 아웃넘버 3대2 직접 올라갑니다. 두 점 김형준. 12점 차. 9점 차에서 약간의 정체가 있었는데 12점 차까지 갔어요. 걸려 넘어집니다. 제가 1쿼터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박빙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점수 차가 조금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벌어졌어요. 네, 12점 차. 지금 보면 이제 당국대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많이 뛰었던 선수들이 이제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석종호 감독도 경기 경험이 적은 이제 1학년인 이용도 선수, 염유성 선수, 뭐 그런 선수들이 좀 뛰는 데다가 다른 선수들도 많이 뛰진 않았던 선수들이 이제 경기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렇죠. 경기 경험이 부족한 게 올해 첫 경기다 보니까 조금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지만 이 조종민 선수가 그래도 산전수정 겪은 선수 중에 하나예요. 팀에 힘을 또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리바운드 잡아냈고 염유성 뱅크샷 두 점. 그래도 염유성 선수가 득점에서는 자기 역할 좀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착실하게 두 점 두 점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10점 차가 됐습니다. 김민진. 자, 전준우 선수가 이어받았고요. 다시 김민진. 이승우 석점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잡아내는 조종민. 앞으로 빠르게 조종민이에요. 다시 드리블. 공격자 반식이 나왔어요. 공격자 반식이 나왔습니다. 자, 당국대학교가 다시 한 자릿수대로 점수를 좁혀야 되는 상황에서 염유성 선수의 오펜스 파울.
지금은 조재호 선수에게 파울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1점차 앞서고 있는 한양대 김민진. 김민진 순간적인 움직임, 볼을 뺏겼습니다만 석공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같은편 선수의 발을 맞추고 말았습니다. 이경도 아쉬워하네요. 두 선수 다 조금은 아쉬운 파울이 실책이 나왔죠. 예. 양 팀의 아쉬운 장면을 하나씩 사이좋게 나눠서 보여줍니다. 한양대가 작전 시간을 불렀는데 왜 파울 안 부냐. 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장 김민진 선수를 통해서 항의를 하고 있고 설명을 요구하고 있고요. 설명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박병택 주심. 제가 이제 심판들하고 이제 경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나눈 게 있는데 그중에 보면 이제 예전에 KBL도 피바 경기 규칙이 적용됐기 때문에 주장이 가서 이제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면 이제 심판은 선수에게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선수는 이제 그 모든 설명을 감독한테 할 수 없으니까 파울이래요. 파울 아니래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감독은 설명을 못 드리니까 그 왜 또 그러냐고 또 이제 가서 또 물어보라고 하고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과도한 뭐 항의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생겨난 룰인데 어떻게 보면 중간에 주장 세워놓고 그렇죠. 예. 근데 직접 대화했으면 좋겠는데 프로는 이제 조금 이제 유도리 있게 운영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감독하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면 심판들이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설명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게 또 운영의 묘거든요. 네, 그렇죠. 예. 소통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한양대학교. 석점. 오! 꽂아 넣었어요. 석점 김형준 두 개째입니다. 오재현 선수, 이건희 선수가 나간 다음에 정재훈 감독이 김형준 선수가 또 해줘야 된다는 얘기도 좀 했었었거든요. 네. 잘해주고 있습니다. 석점 두 개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다시 점수는 10석점 차. 수비에서도 압박을 보여주면서 단국대학교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국대학교 선수들이 게임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경기를 하면서 익혀나가야 되겠습니다. 나성환 쪽! 조재우 쪽으로 배달이 완벽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30대 43. 스코어는 변함없습니다. 지금 단국대가 한양대보다 앞설 수 있는 매치업을 꼽는다 그러면 조재우 선수거든요. 예. 하지만 조재우 선수를 활용하는 공격이 많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조재우 선수가 좀 위력을 보여줘야 단국대학교의 농구에 좀 길이 좀 많이 열릴 텐데요. 그렇죠. 이승우입니다. 오른쪽 김영준 다시 외곽 옆으로 패스 젖혀놓고 한 걸음 앞 여의치 않아요. 이승우입니다. 샤크락 쭉 끼는데요. 올라가야죠. 엔드원이에요. 바스켓 카운트. 지금은 조금만 더 조금 더 시간이 걸렸다면 전준우 선수 3초 바이올레이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거든요. 거기에 샤클락도 거의 다 됐거든요. 네네. 예. 침착하게 잘 넣어줬고 3점 플레이까지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전준우 추가 자유투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15점 차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최다 점수 차 그리고 하나 더 늘어납니다. 30대 46입니다. 드라이빙. 자, 드리블이 너무 높았어요. 그러면서 끊어내는 한양대학교 이승우. 뒤쪽 염재성 접근하면서 다시 외곽 김형준. 김민진 다시 김형준 올라갑니다. 이번엔 물발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지막 터치 한양대학교입니다. 공격권 단국대학교. 자, 16점 차인데 단국대학교는 이 분위기를 좀 바꿔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작전 시간을 불렀는데 지역 방어를 쓰고 있으면서 이제 흐름을 바꾸고 싶어 하는데 한 번씩 3점 슛을 내주고 있고 또 지역 방어를 썼을 땐 수비 성공한 다음에 빠른 공격을 좀 원하는 수비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빠른 공격 쪽도 안 나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 차이가 서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빠른 공격으로 나갔을 때 빠르게 시도할 때 빨라야 되는데 급하면서 실책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험 부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저는
이번 조를 보면서 중앙대가 그나마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또 네. 이제 한 10일 전부터 이제 2주간 격리 당한 다음에 10일 전부터 이제 대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변수가 좀 있었죠. 예, 체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작용하면서 성균관대 대회 졌고 네. 오늘 경기도 보면 선수들이 기량만 놓고 봤을 땐 단국대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1학년 선수들이 윤현상 선수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이영도 선수와 염유성 선수가 그 자리 충분히 메워줄 수 있다는 생각 좀 들었었거든요. 예. 하지만 오히려 한양대 같은 경우 이승호 선수가 있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조금은 보여준 게 좀 적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단국대가 우세야 견수하게나마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했는데 또 예상을 빗나가는 승부가. 지금까지는 2쿼터 중반까지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농구 전문가들이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WKBL 우승할 때, 삼성생명 우승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이 우승할 거라고는 삼성생명 내부에서도 우승 플레이오프 시작할 때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 챔프전 이기면서도 네. 믿지 못했다는 그렇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뭐 선수 감독들도 네. 물론 이제 우승을 바라면서 경기를 했겠지만 그렇죠. 그 외에 관계자들은 특히 또 보통 보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챔프전 올라가면 우승 준비에 바로 들어가는데 삼성생명은 1차전 이기고 난 다음에 준비를 했다고 했거든요. 예. 참 그렇기 때문에 이 스포츠가 재미있고요. 그렇죠. 예. 이 대학 스포츠도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 매력을 저희가 이번 시즌도 계속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진 선수가 두 점을 또 보태 줍니다. 득점을 해야 되는 당국대는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고 30점에 아주 오랫동안 묶여 있습니다. 조재우. 자, 수비 반칙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틈을 내주지 않고 있는 한양대학교입니다. 조재우 선수가 방금 보면 미스매치였거든요. 네. 근데 조재우 선수가 페이스업을 하고 있어요. 저게 본인의 장점을 활용하는 공격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저 상황에 반대의 미스매치일 때는 약간 빠른 선수가 저렇게 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죠. 네. 30대 48입니다. 자, 이번엔 터치 없이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당국대 공격이 선언이 됩니다. 당국대 입장에선 다행인데 샤클락은 8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쿼터도 3분 25초 남아있습니다. 조정민. 자, 조정민 쫓아내고 여기서 조정민 상대 반칙 얻어냈습니다. 조정민 선수의 움직임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 굉장히 네. 또 빠르죠. 네. 지금 양팀 선수들 모두가 빠른데 특히 조정민 그리고 한양대의 김민진 선수는 더 빨라요. 그렇죠. 예. 오, 한양대가 팀 파울은 아니었군요. 이제 파울로 팀 파울이 걸려서 예. 엔드라인에서 공격이 당국대가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국대학교는 이미 걸려 있고요. 아, 본인 직접 쏘는데요. 오! 자, 당국대학교에게 꼭 필요했던 석점 염유성 선수가 기록을 했고 오늘 경기 본인의 첫 번째 석점 성공. 한양대는 지금 이제 공격 좀 성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뺏기나요? 하지만 뺏기지 않았습니다. 당국대 입장에서 석점 이후에 좋은 수비가 필요한데요. 전준우가 옆으로 내줬고 그리고 옆에서 올라갔던 김영준 저의 투두기를 넣었습니다. 아, 한양대가 선수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좋고요. 지금 염준성 선수의 3점이 굉장히 기분 좋게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당국대가 또 수비 하나 성공한다 그러면 점수차 또 좁힐 수 있는 흐름이 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때 그 흐름을 끊는 김영준 선수의 자유투를 얻어내는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투 1구도 성공해내는 김형준입니다. 오늘 석점 슛 두 개 포함해서 많은 점수를 올려주고 있는 김형준 11점째 넣어주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김민진이 12점으로 가장 많은 득점, 서문세찬, 김영준이 11점씩 넣고 있는데 자, 12점째 김영준이 넣어주면서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됐습니다. 한양대 지금 김영준 선수가 자유투 던질 때 한양대 벤치에 한 선수가 좀 서 있었거든요. 네. 앉으라고 심판이 좀 지시하는 장면이 또 나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3대 50, 17점 차. 2쿼터 2분 45초 와이드 오픈이에요. 쏩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따내는 한양대학교 염재성. 염재성 왼쪽으로 전개. 자, 스피드 무브 여의치 않아요. 자, 수비 두 명이 붙어있어요. 그걸 뚫어내고 외곽으로 연결. 전준우 다시 염재성 김영준 샤클락 5초 신경 써야 되는 한양대학교.
자, 여기서 돌파 올립니다. 두 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싸움을 끝까지 하면서 뚫어냈고, 그리고 한양대학교 두 점 실패. 자, 당국대로서는 어렵게 리바운드를 잡아냈고 공격 기회까지. 자, 그러나 원활하게 빠른 득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왼쪽 염유성 올라갑니다. 짧은 석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속공 과정에서 마무리까지 됐었어야 되는데 아쉽죠. 자, 점수를 어떻게든 좀 더 좁혀놔야 3쿼터 가서 추격할 수 있는 힘이 당국대에게 생깁니다. 지금은 조금이라도 더 이제 점수차 좁히면서 전반 마쳐야 됩니다. 예, 한양대 입장에선 그래요. 자, 스텝이 조금 엉켰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당국대 공격. 한국대 입장에선 다행입니다. 한양대는 그래도 리바운드를 뺏긴 다음에 착지 과정에서 리바운드를 뺏는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한국대는 저런 부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나오는 거죠, 선수들이. 그렇죠. 또 신장이 조재우 선수 매치에서 조금 밀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높은 패스 엘리우 플레이! 자. 센스가 넘치네요. 제대로 된 조재우 선수를 활용하는 공격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종민과 조재우의 컴비 플레이. 자, 그리고 끊어냈어요. 조종민 레이업 두 점. 자, 점수가 순식간에 13점 차가 됐고 한양대학교 정재훈 감독 타임아웃 부릅니다. 경기를 객관적으로 보다 보면 이제 지는 팀을 조금은 응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 뭐 당국대 를 관련된 멘트를 조금 많이 했는데 한양대 입장에서는 지금 18점 차까지 앞섰기 때문에 20점 차로 달아났다 그러면 더 승리에 다가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쿼터 마무리가 오히려 추격을 당하면서 작전 시간을 또 불러서 한번 흐름을 끊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지원 감독 입장에서는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점수를 벌려놓고 3쿼터로 가고 싶었을 텐데, 자, 역시 당국대학교 좋은 선수들이 또 있으면 분명합니다. 석점 나왔고 또 상대 압박하는, 상대 길을 꺾어놓는 엘리우 플레이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 당국대의 흐름을 좀 한번 좀 살려주는 플레이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또 그 흐름을 또 끊는 목적도 정지원 감독은 또 있고요. 자, 이 쿼터 마무리 시점 1분 11초 남은 시점에 작전 시간 요청 한양대학교. 뭐 한양대는 이제 작전 시간 이후이기 때문에 뭐 정해진 패턴 플레이를 한번 할 것 같거든요. 예. 그 패턴 플레이로서 득점까지 한다 그러면 남아 있는 시간 또 마무리 수비, 지금 수비도 잘 해주고 있잖아요. 예. 마무리 잘 될 것 같습니다. 한양대는 여기서 수비 하나 성공하고 득점 하나 하면 금상첨화입니다. 네. 자, 한양대 공격으로 경기 다시 재개됩니다. 1분 10초 남았습니다. 서서히 넘어오고 있는 한양대학교. 오. 조민근 선수가 1학년인데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승우 2점. 자, 키맨은 이승우였어요. 이승우가 두 점을 보태줬고 다시 점수는 15점 차. 조정민 볼 간수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나성호 접근하면서 옆으로 연결, 수비가 읽고 있었어요. 그러나 뺏기지 않았고 다시 한번 지켜냅니다. 김동우 샤클락 2초 남겨놓고 나성호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당국대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상황. 한양대 입장에서는 리바운드까지 뽑아내면서 점수를 더 벌릴 수 있는 2쿼터 마무리 지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격 시간 다 흘려보내면서 공격을 하겠죠. 자, 이승우가 계속 드리블을 하고 있어요. 자, 끊어냈어요. 실책 가로채기로 다시 한번 공격 기회를 얻는 당국대학교. 조종민 김동우 올라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잡아내는 염재성 앞으로 빠르게 올려야죠. 두 점 들어갑니다. 버저비터. 한양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좁혀졌던 점수 차이 다시 한번 17점 차이로 달아나는 네. 득점을 하면서 마무리했고, 당국대는 조금 아쉽겠죠. 그렇습니다. 자, 점수가 뭐 10점 가까이로 좁혀줄 수도 있었는데 다시 17점 차가 되면서 2쿼터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제 두 팀은 3쿼터, 4쿼터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저희는 3쿼터로 돌아와서 이 경기 계속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서수원 7번 체육관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대학운동부의 학생 선수들이 뜨겁게 불태우는 열정을 새롭게 만들어나가는 기회를 더 빛이 날 내일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도전이 당신의 무한한 가능성이 더 큰 세상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응원합니다. 네, 다시 서수원 7번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21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오늘 농구 첫날 경기 네 번째 마지막 경기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쿠스프가 생긴 이래로 많은 운동부들의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대학운동부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학운동부들이 쉽게 해체되는 걸 쿠스프가 또 막아내는 데 또 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도 우리 팬 여러분께서 좀 많이 알아주셔서 또 많이 좀 알려주시고 또 응원을 또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운동부 해체하는 게
쉽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성균관 때도 한번 위기를 좀 겪기도 했었고요. 예. 또 다른 대학들도 알게 모르게 조금은 위기에 빠져 있는데 프로농구 출범했을 때 상위권 대학들이 이제 지원금을 받는 게 또 전력이 좋았기 때문에 많이 또 받아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예. 각 대학마다 이제 또 균등하게 또 지원이 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도 예. 이제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쿠스프가 올해 11년째인데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많은데 저희가 시간 될 때마다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또 발판이 된 게 농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구가 2010년부터 예. 처음부터 시작을 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대학 스포츠가 가장 또 활성화돼 있었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특히 이제 농구 대잔치 때 실업 팀을 상대로 연세대, 고려대가 또 여기에 또 중앙대라든지 다른 대학들이 선전을 또 하면서 관심이 또 많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 스포츠에서도 이제 가장 앞섰던 농구가 이제 발판을 다져놓으면서 다른 스포츠들도 이렇게 리그처럼 할 수 있는 예. 대회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자, 그 선수들이 그런 리그에서 뛰어가고 있고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또 뛰고 있고 또 클럽 선수들까지 일반 동아리 학생들까지 멋지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장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리그가 활성화되어 있고 멋지게 리그를 열리게 되면 이 선수들도 뛸 맛이 나잖아요. 소위 그렇죠. 말해.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전반전 주요 장면이 또 나오고 있는데 오늘 경기들을 보면 한 팀 기준으로 보면 다 90점 이상 나왔거든요. 예. 프로팀에서도 이제 90점 이상 나오는 경우가 좀 적은데 오늘은 보면 지금도 한양대도 54점 넘기면서 90점 이상 태점할 수 있는 여지를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주변이 자꾸 이제 다져졌기 때문에 경기력도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리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전반 주요 장면을 보고 계시고 득점 장면을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만 보면은 대등한 것 같은데 한양대가 점점 점수를 벌려가면서 단국대학교를 당황스럽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보면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3점슛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 한양대는 3점슛을 단국대가 지역방을 좀 많이 썼었거든요. 지역방을 깨기 위해서 3점슛을 무리하게 좀 많이 시도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슛 기회를 많이 만들면서 이제 슛을 시도를 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확률 높은 슛 기회가 만들어져서 앞선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양대학교가 예전에 이 슈터 한 명에 의존할 때는 난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이건희 선수가 있었으면 한 코트에 6개 더 던졌을 것 같거든요. 예. 지금은 전반에만 이제 6개 3점슛 던져서 3개에 성공했습니다. 확률 높은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점수차 17점 차고요. 리바운드도 한양대가 앞서고 있습니다. 어시스트도 마찬가지고요. 가로채기도 하나 더 앞서고 있는데 블록슛에서만 단국대학교가 좀 더 많고요. 그리고 단국대학교 턴오버도 3개를 더 많이 했던 전반이었습니다. 그렇죠. 한양대가 또 리바운드가 앞선 이유 중에 하나는 공전 리바운드를 또 많이 잡았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리바운드에서도 많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한양대학교는 이 좋은 흐름을 3쿼터까지 그리고 4쿼터까지 계속 이어갈 텐데 단국대학교는 3쿼터부터 반전이 필요합니다. 초반부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한양대에게 속공으로 득점을 좀 너무 많이 내줬었거든요. 예. 이 얘기를 다시 되짚어보면 실책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공격 자체가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비 리바운드를 뺏기고 결국은 이제 역습을 당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재정비를 하고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3쿼터가 임박해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이 3쿼터 경기부터 계속 이어 중계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서수원 7번 체육관입니다.
대학운동부의 학생 선수들이 뜨겁게 불태우는 열정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기회를 더 빛이 날 내일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도전이 당신의 무한한 가능성이 더 큰 세상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응원합니다. 네, 다시 소소한 7번 체육관입니다. 2021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첫날 마지막 오늘 네 번째 경기 한양대학교와 단국대 단국대학교 한양대학교의 이제 3쿼터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이제 3쿼터 단국대학교가 먼저 공격을 하는 3쿼터인데 3쿼터 초반부터 단국대학교의 모습이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추격의 발판이 되는 득점이 나와야 되겠죠. 네, 2초 만에 반칙이 나왔네요. 77번 박성재 선수의 반칙입니다. 자, 조재우 올라갑니다. 2점! 자, 조재우 선수의 신장을 활용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조재우 선수가 골 밑에서 저렇게 자꾸 두드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또 외곽에 기회가 또 생기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단국대학교 첫 번째 공격에선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3쿼터 첫 공격인데요. 이승우 외곽으로 내줬고 쏩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박성재 석점 불발. 리바운드를 이상현 선수가 잡았습니다. 조재호 선수가 박스아웃이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공전 리바운드를 뺏겼습니다. 그렇죠. 김민재 샷클락 3초 2초 안쪽. 김민재 선수가 안쪽에서 특급 배달을 성공해냈습니다. 오, 정말 좀 어려운 슛인데 예. 잘 넣어줬죠 박승재 선수가요. 사실 제가 본 위치에서 김민진 선수가 집어져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다른 선수가 득점을 하더라고요. 자, 단국대학교 그러나 득점을 곧바로 해냅니다. 염유성입니다. 이번 대회 보면 경기 보면 팀마다 1학년들이 두각을 좀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예. 자, 기대가 됩니다. 티빈 네. 불발. 자, 루즈볼 단국대학교 따냈습니다. 자, 곧바로 공격 전환 이경도 오른쪽 패스 미스군요. 신인들의 활약, 신입생들의 활약이 리그에 좀 활력을 불어넣어 주거든요. 네. 사실 자 지금 일단 네 지금 터치아웃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냥 나갔느냐? 터치아웃이냐. 처음에는 그냥 나갔다고 판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지금 한양대에 공격권 선언을 했었거든요. 네. 네, 정정하죠. 네. 30 네. 합의에서 정정합니다. 네, 두 선수가 한양대 선수와 단국대 선수 정우세찬, 이용도 선수가 자기들 공격이라 둘 다 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잠시 모여서 논의한 다음에 정정을 했습니다. 네, 그걸 곧바로 정정했습니다. 단국대학교로서는 다행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박병태 심판이 처음에 이제 한양대 공격권이라 선언을 했었거든요. 예. 이걸 정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단국대학교는 다시 얻은 공격 기회 잘 살려나요. 단국대학교는요 다시 얻은 공격 기회 잘 살려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회 또 살리면 또 흐름이 또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노르 패스인데 결국은 패스 미스가 나오고 맙니다. 지금도 이경도 선수가 이제 비하인드 백패스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본인 중심이 아니라 받는 선수 중심으로 패스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조재호 선수가 본인 위주로 또 패스하다 보니까 실책이 나왔습니다. 김민진, 조종민 선수의 대결도 재밌네요. 자, 김민진 왼쪽으로 연결 서문세찬 샷클락 4초 3초 서문세찬 쏩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쪽 한양대가 더 많아요. 하지만 탭아웃. 자, 심판의 판단 한양대 공격 계속 선언합니다. 지금 또 조재호 선수와 이상현 선수도 파울이 3개씩 있거든요. 네. 먼저 파울 트러블 걸리면 조금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스쿼드가 두터운 팀은 아니거든요. 네. 김민진입니다. 아, 조정민 이겨내고 갑니다. 김민진 옆으로 연결 이상현
자, 이상현 뒤로 이승우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걸 또 한양대학교가 따냈고요. 다시 공격 기회 박성재 석점 걸렸어요. 자, 이 공도 한양대학교로 갑니다. 자, 터치아웃을 만들어냅니다. 이승우의 센스 있는 플레이. 자, 뭔가 양팀 모두가 될듯 하면서 빡빡하게 지금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점수 차이는 15점 벌어져 있지만 여기서 누가 득점을 조금 더 하냐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기싸움이 또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보면 3쿼터의 또 중요한 지점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시점입니다. 이승우 스피머브 위에 올렸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자, 결국 공격 시간을 모두 다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당국대학교 수비 성공. 자, 아쉬워하는 정재훈 감독인데 15점 차로 벌어져 있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위기 자체를 완벽하게 한양대가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24초 발레이션도 팀 턴오버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실책을 예. 끌어냈다고 볼 수 있는 수비 성공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득점하면 분위기 탈 수 있습니다. 하나씩 좋은 걸 쌓아가고 있고 하지만 이번 석점 불발 리바운드를 잡았습니다. 다시 외곽 조정민 올라갑니다. 석점 또 들어가지 않아요. 이번엔 리바운드 이승우였고요. 김민진 빠르게 스피드를 붙여갑니다. 김민진 수비 반칙. 한양대는 지금 이제 또 3점슛을 실패하자 빠른 공격을 펼치면서 자유투를 또 얻어냈거든요. 네. 만약에 당국대가 저기서 3점을 넣었다면 이 파울 자체가 나오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5점 플레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4초 발레이션이 끌어내는 수비 정말 잘해놓고는 3점 한방 넣었다면 또 흐름을 탈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기회가 왔을 때 계속 놓치게 되면 자, 나중에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때가 온단 말이죠. 뭐 한양대는 지금 이게 또 달아나야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자유투 하나하나 이제 잘 침착하게 넣어줘야죠. 네. 김민진 1구는 실패. 두 번째 모두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또 이렇게 되는군요. 오케이, 힘이 들어간 것 같진 않은데 예. 아, 실패하네요. 조정민 드라이빙. 조정민 아 여기서 패스 미스예요. 조정민 그러나 여기서 한양대도 패스 미스. 주거니 받거니 조정민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조재호가 잡아줬고 여기서 반칙. 이상현 선수의 반칙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상현 선수가 반칙이 4개가 됩니다. 이상현 선수가 맞다면. 자, 이상현 선수 맞군요. 이상현 반칙 4개. 조재호 선수 발을 밟으면서 파울이 나왔죠. 네. 조재호 선수도 저게 잘못하면 또 이제 부상이 좀 나올 수도 있었는데 부상은 아니라서 다행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현 선수를 빼주고 있습니다. 네. 자, 상대 높이가 조금 낮아진 상황. 당국대학교 득점이 필요합니다. 조정민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당국대학교 나성호였고요. 하지만 뺏어냈어요. 김민진 레이업 두 점. 아, 서문세찬 선수가 속공을 뛰어나가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조정민 선수 허점을 발견하고 스틸을 끌어냈고 속공을 만드는 거죠. 예, 한양대의 앞선도 상당히 좋네요. 공격자 반칙이에요. 공격권 다시 바뀝니다. 조재호 선수도 4파울, 네 번째 파울이 되는 거죠. 예. 자, 오늘 양 팀이 빅맨 자원이 참 귀한 팀인데. 그렇죠. 빅맨 모두 파울 트러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한양대 같은 경우에 이제 이상현 선수가 벤치에 나가 있을 때 전준우 선수가 잘해주면서 이상현 선수의 공백을 잘 메워줬었거든요. 그렇죠. 네. 당국대는 다른 선수가 좀 필요한데 표강이 선수가 조금 더 골밑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긴 한데요. 그렇죠. 외곽 이승우가 탑에서 석점 에어볼. 이성우 선수가 이제 에이스 역할을 좀 해주고 있긴 하지만 득점이 필요할 때 득점해줬던 선수가 오재현 선수나 이건희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 선수들이 좀 더 있었다면 지금 더 이제 달아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프로 갔으니까요. 네네.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그 자리,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성우 선수 이제 3점슛도 에어볼 날리니까 체력적으로 지쳐 보인다 생각하고 예. 표승민 선수, 1학년인 표승민 선수를 또 투입했습니다. 그렇군요. 송도고 나온 선수인데 득점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예,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신장은 굉장히 또 낮아졌습니다. 예, 조재우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조재우 2점.
서문세찬 한양대 바로 공격 전환. 김민진 서문세찬 그대로 올라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면서 당국대학교 공격권 다시 회수합니다. 자 옆으로 연결 그렇죠. 조재우 완벽해요. 자 이번엔 이경도가 완벽한 A패스를 조재우에게 배달해줬습니다. 지금 이제 이성우 선수까지 나간 상황에서 높이가 굉장히 낮아졌는데 여기 이제 조재우 선수에게 연속으로 골밑 실점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양대가 흐름이 또 더 넘어가기 전에 작전 시간을 불러서 한번 끊어주고요. 당국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조재우 선수가 골밑을 공 잡았을 때 두 명, 세 명의 선수가 에워 싸우고 있었어요. 예. 지금처럼 이경도 선수가 돌파해서 수비를 모아놓고 조재우 선수에게 득점 내주는 방법 굉장히 좋았고요. 조재우 선수도 이제 본인에게 수비가 몰린다는 생각을 하고 무리하지 않고 외곽을 또 내준다 그러면 3점슛 기회가 또 완벽하게 만들어지겠죠. 네. 예. 그래서 3점슛 한두 개 들어가면 이 경기 분위기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점수도 조금 좁혀졌고 15점에서 그 고비를 당국대가 넘지 못했었는데 오랫동안 13점 차로 점수가 좁혀졌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2쿼터 막판에도 12점까지 좁혀졌다가 다시 벌어졌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당국대는 지금 작전 시간 이후에 조금 더 점수 차를 좁힌다 그러면 흐름을 완전히 추격할 수 있는 흐름을 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반면 한양대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점수 차 1위를 좀 여유 있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쫓기기 시작하면 경기 상황은 알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승우 선수가 전준우 선수가 있을 때 이승우 선수가 있으면서 이승우 선수가 이제 도움 수비를 하면서 높이 열세를 조금 만회를 했었거든요. 예. 그 이승우 선수가 벤치에 또 나가 있기 때문에 한양대는 여기에 대한 또 대책을 또 마련해서 나왔겠죠. 그렇죠. 자, 작전 시간 이후에 한양대학교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풀코트 프레싱으로 압박하고 있는 당국대학교 그러나 가볍게 넘어왔습니다. 자, 오른쪽. 자, 이번엔 수비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만 수비하고 있던 자 2번이죠 표승빈 선수의 윤성준 선수의 반칙입니다. 당국대학교 2번 윤성준의 반칙. 지금은 또 심판이 이제 슛 자세였냐 아니었냐를 또 놓고 네. 슛 자세는 아니죠. 예 그렇게 판단하기에 좀 네 무리가 좀 있습니다. 전준우에게 김민진이 크게 돌아와서 다시 이어봤습니다. 김민진 돌파 김민진 그리고 반칙. 아 김민진이 순간적으로 스피드 내는 폭발력이 엄청납니다. 와 여기 마무리까지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 하이라이트 필름 하나 나오는 거였는데요. 아쉽습니다만 자유 투수기를 김민진이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당국대학교는 3쿼터 팀의 네 번째 반칙이 됐습니다. 김민진 자유투 1구 이번엔 첫 번째 자유투 성공해냈습니다. 16점 차 오늘 15점 차 16점 째 기록하고 있는 김민진 다시 점수 15점 차입니다. 자 확실하게 패스해야죠. 왼쪽 올라갑니다. 표승빈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를 한양대 김민진은 자 드리블 위험했는데요. 일단 살려냈어요. 박성재 예 그렇죠. 자 A 세컨 바이올레이션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 백코트 바이올레이션 네. 동일한 상황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지금 이제 한양대에서는 하프라인을 넘어가지 않았냐고 했는데 예. 심판은 하프라인 넘어가서 누군가 코트든 선수든 누군가를 맞아야지 넘어간다라고 얘기 또 설명을 해줬습니다. 예. 자 아무도 없어요. 득점 평강일. 자 지금 평강일 선수가 오랜만에 들어와서 득점을 만들어줬고요. 당국대학교에 필요한 득점 다시 13점 차. 자 이번엔 2번 표승빈 선수의 반칙이군요. 두 번째 게임 반칙. 당국대는 팀 파울이기 때문에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네. 전준우. 자 윤성준 선수의 두 번째 게임 반칙이었고요. 전준우 선수가 자유투를 던지겠습니다.
윤상준 선수가 그냥 단순하게 슛만 놓고 보면 지금 이제 LG로 간 윤원상 선수와 비견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괜찮은 선수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같이 터져줬잖아요. 네. 예.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전준우 선수가 성공해냈습니다. 47대 61. 3쿼터 4분 9초 남아있습니다. 표광일. 이어받는 이경도. 이경도 드라이브인 돌파 과정. 전준우의 반칙이 3라운드입니다. 전준우의 세 번째 게임 반칙. 자, 연락점차 뒤져있는 당국대학교의 3쿼터 공격. 점수를 더 좁혀야 되는 당국대학교. 인사이드 이경도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양대학교의 빠른 공격 조민근. 조민근 다시 외곽으로. 자, 공격 차분하게 전개해 나가는 한양대. 다시 조민근입니다. 오랫동안 홀딩. 조민근 돌파. 수비 반칙. 자유투 두 개가 또 한 번 주어지겠습니다. 조민근 선수가 광신중 때부터 봤었는데 예. 경기가 굉장히 뛰어나고 수비가 탄탄한 선수였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신장이 좀 작은 게 아쉬운데 지금 이제 또 개인 역량을 한번 보여주면서 자유투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성우 선수가 좀 아쉬워했어요. 네. 조민근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자, 이게 팀 반칙에 걸려있는 상황이 되면 수비도 좀 자유롭지 못하고요. 그렇죠. 예. 계속해서 자유투 상황을 허용하고 있는 단국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인근, 두 번째도 백보드 맞춰서 자유투 성공해냈습니다. 16점 차, 다시 점수가 15점 차를 넘어섰습니다. 아, 점수 좁히기가 쉽지 않네요, 단국대. 그렇죠. 지금 뭔가 특히 이제 점수차를 좀 성큼성큼 쫓아갈 수 있는 게 3점 슛이잖아요. 예. 3점이 안 터지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3점 차수가 나오고 있지도 않아요. 예, 당국대학교 공격 이어집니다. 김민재 선수가 끝까지 챌린지를 해봤습니다만 본인 맞고 나가고 말았습니다. 당국대 입장에서는 실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정민 선수가 영리하게 김민진 선수가 슬라이딩 하도록 놔뒀어요. 그렇죠. 김민지 선수 그래도 허슬 플레이는 좋았죠. 그렇죠. 자, 염유성 터프하게 돌파. 자, 김영진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는데 김영진 선수가 상당히 아쉬워합니다. 아, 공격차 파울 아니냐라고 예. 하는데 보통 이제 손을 썼을 때 그 행위를 통해서 공격자가 이득을 보는 장면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저걸 살짝 밀었다고 해서 이득이 되었느냐 판단을 해본다면 공격차 파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공격차 파울이 나왔네요. 오펜스 파울. 자, 공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펜스 파울이 표광일 선수에게 나왔습니다. 자, 당국대학교가 풀릴 듯 풀릴 듯 하면서 풀리지 않네요. 공격차 파울도 실책이거든요. 실책으로 공격권을 넘겨준 거죠. 야. 전준우, 자, 위험해요. 트래블링이 됐습니다. 전준우의 트래블링. 전반전까지만 해도 양 팀이 정말 치열하게 득점 경쟁을 펼친다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득점 텐션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예. 자, 한양대학교는 이승우 선수가 다시 코트로 복귀했습니다. 이승우 선수가 나가 있을 동안 점수차가 좁혀지지도 않고 더 벌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뭐 네. 당국 때도 조동민 선수, 염유성 선수를 좀 빼놓고 있었었거든요. 예. 예. 지금부터 또 득점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핫커너 석점 불발. 리바운드 당국대학교 잡아냈고 조정민 드라이빙 올라갑니다. 조정민! 아, 이게 들어가지 않아요. 티빈도 불발. 아. 리바운드 싸움에서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이번은 자, 누구의 반칙으로 불린 걸까요? 자, 단국대학교가 리바운드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이 됐고 팀 반칙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자유투를 또 주네요.
당국대학교 여러모로 풀리지 않습니다. 훨씬 더 당국대 선수들이 리바운드 참여했던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승우 사유투 1구 성공. 점수가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도 자, 아예 두 번째는 불발. 자, 그리고 한양대학교 전준우 선수의 반칙. 전준우 네 번째 게임 반칙이 지금 됐습니다. 이제 표승민 선수 파울로 보이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네. 자, 표승민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고요. 네, 한양대도 팀 파울이기 때문에 예. 또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나성호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하는 단국대학교입니다. 47대 64, 17점 차. 자, 1구 실패. 나성호. 당국대학교는 어떻게 해서든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 하나하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도 불발. 하지만 리바운드를 평광일 선수가 따내줍니다. 당국대 입장에선 아주 귀한 리바운드. 그리고 리바운드의 연득점이 필요합니다. 오른쪽 나성호 돌파. 골 밑에서. 자, 반칙이 선언이 된 것 같죠. 이승우 선수 파울 같은데요. 네. 이승우 선수의 두 번째 게임 반칙. 이승우 선수가 파울이 오늘 두 개밖에 없네요. 네. 네. 도움 수비를 좀 지금도 도움 수비를 하다가 이제 나온 파울이거든요. 네. 저렇게 수비 범위가 넓으면서도 파울을 좀 잘 아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성호 선수가 자유투 1구를 성공하면서 오늘 경기 본인의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 인앤 아웃 리바운드 이번엔 한양대학교 표승빈. 이승우 임재성입니다. 다시 이승우. 이승우 1대1 외곽으로 연결. 2초 남겨놓고 쏩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면서 빠르게 나가보는 염유성. 염유성 직접 돌파 선택. 염유성 교점. 자, 염유성의 1대1 돌파 성공하면서 오랜만에 당국대학교 득점. 1학년인데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자, 석성호 감독이 기대가 그냥 근거 없는 기대가 아니었어요. 근거가 있었습니다. 또 한 번 끊어냈습니다. 조정민. 자,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 조정민의 석점! 불발! 하지만 리바운드! 두 점 해주면서 점수 더 좁혀집니다. 12점 차. 지금 이제 표광일 선수가 리바운드에서 오펜스 파울이에요. 공격자 반칙. 아, 조정민 선수가 오펜스 파울까지 얻어냈습니다. 조민근 선수가 이제 손을 많이 쓴다라고 이제 당국대에서는 항의를 좀 했었거든요. 예. 네, 결국은 공격자 파울이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벤치에 쉬고 있었던 김민진 선수가 코트로 다시 나오고 방금 전 오펜스 파울을 범한 조민근 선수는 벤치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조민근 선수는 이제 저런 걸 또 경험 삼아서 아, 고등학교와 대학 무대가 좀 다르다는 걸 또 보여줄 수,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네. 휘슬이에요. 휘슬이에요. 자, 여기서 11번 김영준 선수의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세 번째 김영준의 개인 반칙. 자, 공을 맞이하러 나오는 과정에서 김영준 선수가 여기서 잡았다는 네. 이야기고 스크린은 정당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자, 정재훈 감독 이승우 선수를 통해서 항의합니다. 네, 항의할 때 보면 왜 우리랑 다르냐 그 얘기를 좀 할 때가 있거든요. 네, 예. 우리가 할 때는 안 불고 왜 저쪽이 할 때는 부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크린에서의 예. 과정을 좀 얘기하는 것 같고요. 예. 자, 설명이 좀 된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이제 1학년들 특히 이제 염유성 선수 1학년인데 팀 내에서 가장 많은 17점 올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1학년들이 보면 작년에는 이제 대회가 열리지 않았잖아요.
뭐 대학 농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 막판에 이제 10월달, 11월달에 열렸지만 중고 농구 대회는 하나도 열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1학년들은 지금 거의 한 2년 가까이, 1년 반, 최소한 1년 반 정도의 공백을 가지고 대회를, 공식 대회를 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1학년들이 조금 실책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게 공백이 좀 느껴지는 거고, 잘하는 선수들은 그만큼 또 이제 동계 훈련도 잘했고 기량이 그만큼 또 이제 탁월한 선수들이 많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네, 또 경기 뛰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고요. 네네, 그렇죠. 예. 1학년 잘하는 선수들은 그만큼 또 기량을 갖추고 있고 또 준비를 잘해서 잘하는 거고, 조금 약간 부진한 선수들은 조금만 경험을 쌓고 경기 감을 또 익히면 더 잘할 선수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1학년 선수들의 이 포텐이라고 하죠. 자, 이 잠재력이 잘 터져줬으면 좋겠고. 자유투 1구 성공하는 염유성. 지금 저는 기경도 선수와 염유성 선수를 보면서 연세대가 작년에 울성할 때 양준서 선수와 유기상 선수가 또 역할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자, 패스가 좋지 못했어요. 한양대 단국대학교 다시 공격. 조종민 위험했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다시 잡았고요. 단국대학교가 여기서 득점을 성공하게 되면 한 자리 숫자로 좁힐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위기 상황. 3쿼터 끝날 지점에 점수차가 더 좁혀지고 있습니다. 돌파 올라갑니다. 터프샷 불발 티빈 득점. 득점이 됐습니다. 지금 염유성, 이승우 선수 손 먹고 들어간 거 아닌가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염유성 선수와 이승우 선수가 좀 접촉이 좀 있었는데 9점 차가 됐습니다. 앤드원이에요. 바스켓 카운트 김민진. 자, 팀이 꼭 필요할 때 바스켓 카운트 앤드원 플레이를 만들어냅니다. 나성호 선수도 5번째 퇴장인데요. 아, 이렇게 되면 당국대학교는 조재우 선수, 나성호 두 명의 선수가 파울아웃으로 물러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성호 선수 만약에 자책골이었다면 조금 안 좋은 흐름이 될 수도 있었는데 김민지 선수가 그걸 또 이제 끊어낼 수 있는 돌파 만들어줬습니다. 예, 그러나 자유투는 실패했어요. 조종민이 빠르게 나갑니다. 스피드 조종민 불발. 그러나 리바운드 평강길 훅샷 바스켓 카운트 앤드원 죽어봤습니다. 평강길 평강길 선수가 오늘 좀 조용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3쿼터 마지막 지점에 자, 꼭 해줘야 되는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4학년 주장 평강길입니다. 중앙대에서도 임동원 선수가 이제 후반부터 나와서 공격 리바운드 이후 득점 많이 좀 해줬거든요. 네. 평강일 선수도 비슷하게 지금 공격 리바운드를 많이 잡아내고 득점까지 올려주고 있습니다. 야, 이제 8점 차예요. 4쿼터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평강일 자유투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당국대 압박 수비가 강한데 여기서 휘슬. 이경도 선수도 5번째 파울 같은데요. 그런가요? 그런가요? 그렇네요. 이경도도 파울아웃이에요. 이경도도 파울아웃. 자, 이렇게 되면 당국대학교 3명의 선수가 5반칙 퇴장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경도 선수 기대가 또 많이 되었었는데 예. 또 5반칙 퇴장으로 데뷔전을 장식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팀이 안 풀리던 3쿼터였는데 점수를 좀 좁혀놓고 나갔기 때문에 자, 일단은 그나마 다행인데, 불행 중 다행인데 자유투 1구도 놓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에서도 이제 이현호 선수가 또 5번씩 대장 데뷔전을 치렀었는데 네, 신입생들이 5번씩 대장 당하는 선수도 좀 많이 나오네요. 그만큼 지금 의욕도 있고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자유투 두 개 모두 다 놓쳤어요. 아웃 오브 사망왕 곧바로 역습이에요. 자, 그러나 수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조종민, 조종민 선택은 돌파. 자, 그리고 조종민 올립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인해 나오십니다. 저기 안 들어가네요. 예, 이승우가 리바운드를 잡아줬고 상대 추격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한양대학교. 한양대는 지금 득점하면서 두 자리 점수차 벌릴 필요 있겠죠. 예, 원샷 플레이로 마무리해야 되는 3쿼터입니다. 김민진 읽고 있습니다. 4초, 3초, 1초. 여기서 손질이 왔어요. 그리고 봐야죠, 쏴야죠. 들어가지 않습니다. 염유성. 그러나 당국대학교 계속 끌려갔던
이 경기 이젠 추격을 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5번째 대장 3명이는 나왔는데 오히려 분위기를 반전시킨 당국대이고요. 예. 뭐 한양대는 흐름을 조금 내주긴 했지만 그래도 8점 우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8점 우위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점수차 벌리 점수차임에 점수차로 4쿼터 맞이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으로 4쿼터를 맞이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어드립니다. 서수원 7보 체육관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다시 서수원 7보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21 쿠스프 대학 농구 유리그 첫날 마지막 경기 미조 단국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마지막 4쿼터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한양대학교의 공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렵게 인바드 패스가 들어갔고요. 이승우 오른쪽. 자, 이번엔 불발이에요. 리바드 잡아내면서 빠르게 나갈 수 있는 단국대학교. 자, 그러나 코너로 몰렸어요. 유효수 파울로 불렸어요. 파울입니다. 지금 파울이 아니었으면 라인 크로스로 실책이 될 뻔했거든요. 예. 지금 심판 판정은 이제 밀려서 나갔다라고 본 것 같아요. 네. 김형준 선수의 네 번째 반칙. 58대 66, 8점 차. 두 팀의 점수 차 한 자릿수대로 좁혀졌습니다. 석점 짧았어요. 자, 마지막 터치가 이상현 선수였습니다. 그러면서 단국대학교는 다시 한번 공격 기회를 얻습니다. 4쿼터 뒤져있는 단국대학교. 자, 오른쪽 갓코너 3점! 염려석이에요! 이 경기 점수 더 좁혀집니다. 5점 차! 와우, 중요할 때 한 방 넣어주네요. 예. 자, 그리고 수비가 강한데요. 자, 이번엔 윤성준 선수의 킥볼이 먼저 선언이 되는군요. 지금은 8초 바이올레이션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예. 아, 예. 아, 간발의 차이로 8초 바이올레이션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화면과 시간을 동시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아, 당국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자, 한양대는 일단은 공격 기회를 계속 이어받고 있습니다. 5점 차. 자, 점수 차가 좁혀지다 보니까 그게 과열되고 있어요. 이제 인바운드 패스 하기 전에 이제 몸싸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게 대한 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선수 심판인 저런 부분 이제 조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양 팀 모두 일단은 경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양 팀 모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김민진 넘어졌어요. 공격권 바뀝니다. 당국대학교가 공격권을 다시 찾아옵니다. 자, 김민진 넘어질 때 좀 충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김민진 선수가 이제 크로스오버를 하면서 성공할 때도 있지만 지금 전반에도 저렇게 해서 실책이 나오는 장면이 좀 몇 차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중요한 순간이니까 좀 더 실책이 나오지 않는 그런 예. 플레이가 좀 나올 필요도 있고요. 지금 한양대학교 정재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걸려 넘어진 게 아니냐라는 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양대는 지금 작전 시간 부를 때마다 항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판정에 대한 이제 불만이 조금 있는 거죠. 예. 지난해도 한양대가 이 1차, 2차 대회 때 좋은 경기하고도 조금 아쉬워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자, 이 장면인 것 같은데요. 아, 지금은 예. 네. 정재훈 감독이 항의를 할 만한 장면이죠. 예. 화면이 정말 정확하게 잡혔네요. 저희가 예.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61대 66 5점 차 9분 남은 4쿼터입니다. 자, 이 4쿼터 승부처인데 자, 아쉬운 상황이 나올 수 있지만 선수들은 집중해야 됩니다. 경기에. 그렇죠. 지금 보면 양 팀이 이제 2015년까지는 당국대가 한양대한테 3승 6패 열세했거든요. 2016년부터는 당국대가 이제 5승 1패로 이제 절대 우세를 또 바꿨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상대 전적이 3승 6패에서 8승 7패로 이제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데 당국대가 지금 뭐 한양대가 만약에 오늘 이긴다면 8승 8패로 동률로 만들 수 있는 경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보면 3쿼터 중반까지만 해도 이제 한양대가 이길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4쿼터 9분 남아 있는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경기 쉽지 않죠. 쉽게 네. 끝나지 않습니다. 자, 당국대학교가 점수를 더 좁히면서 턱 밑까지 추격할 수 있는 기회. 5점 차. 18점까지 벌어졌던 경기가 5점 차. 이제 이 석점이 꽂히면서 2점 차 경기가 됐습니다. 아, 결정적인 석점. 서문세 차로 빠르게. 수비 반칙. 아, 여기서 석점이 나왔고요. 와. 지금 당국대학교는 3명의 선수가 5번씩 퇴장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추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국대가 3쿼터까지 3점 슛 20개 던져서 2개 넣었거든요. 네. 근데 4쿼터 지금 1분 20초 만에 2개 넣었어요. 그렇죠. 서문세찬 자유투 2개 얻어낸 공 1구를 성공했습니다. 64대 67 염유성 선수가 오늘 26점을 놓고 있네요. 조금 전 석점까지 포함해서요. 염유성 선수가 확실하게 또 슈퍼루키 중에 한 명임을 또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문세 차는 자유투 2개 모두 다 성공했습니다. 뭐 동기인 이경도 선수가 5반칙 퇴장 당했는데 금호까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윤원성 선수가 이 경기를 보고 있다면 조금 안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본인의 자리. 야, 염유성이에요. 연속 득점. 다시 2점 차. 오호! 아, 곧바로 득점이 됐습니다. 유효수 선수 스틸 이후에 네. 동점. 아. 유효수의 스틸 그리고 동점. 성문은 이제 동점, 아, 성문은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18점 차 경기가 동점으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4쿼터 8분이 남아 있습니다. 양 팀 모두에게 승리의 기회가 있고 이번엔 바스켓 카운트 앤드 원. 자. 한국대학교의 유효수 선수의 반칙 그리고 똑같은 등번호를 달고 있는 이승우 선수가 득점 성공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한양대는 역전까지 당했다면 더 위험할 수 있었는데 예. 그래도 이제 동점 이후에 달아난 득점이 나왔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승우 자유투 성공합니다. 추가 자유투까지 해내면서 석점차 긴 패스가 나가요. 그리고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메이드 시키지 못하는 당국대학교. 자, 김민진 앞으로 연결 가로채기 하지만 사이드라인 벗어납니다. 유효수가 정말 질풍같이 달려들면서 터치샷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 또 한 번 당국대 벤치에서는 또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이세컨에 대한 참 오늘 경기를 치른 학교들이 압박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파이션 같은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반대편 코트에서 이제 선수의 접촉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 하프라인 바이올레이션은 아닌 거죠. 그렇죠. 김민진입니다. 김민진 돌파 왼쪽 핫커너 서문세찬 에어볼 리바운드 잡아냈어요. 조종민 빠르게 가봅니다. 달려갈 때 함께 달리던 박성재의 반칙.
박성재 선수 세 번째 게임 반칙. 그리고 한양대학교는 두 번째 팀 반칙 4쿼터에 범하고 말았습니다. 석점 뒤져있는 단국대학교 18점 차에서 동점까지는 찍고 왔는데 다시 석점 차 리드를 뺏기고 있습니다. 염유성 또 쏩니다. 탑에서 석점, 이번엔 짧았습니다. 자, 리바운드 한양대학교. 오. 네, 어렵게 리바운드를 따냈고요. 서문세찬 돌파 뺏겼어요. 뺏기고 말았습니다. 무리한 서문세찬, 그리고 염유성은 과감하게 석점. 이번에도 불발. 리바운드 탭아웃. 결국 당국대 따냈고 또 올라갑니다. 석점! 다시 동점! 다시 동점이에요! 경기가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짜릿한 순간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 오늘 이 경기. 이번엔 윤성준 선수가 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윤성준 선수 3점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한방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4쿼터 들어와서 두 번째 동점. 이승우. 이승우가 해결해줘야 될 한양대인데요. 수비 반칙. 자, 이 두 개를 얻습니다. 자, 그래도 이승우 선수가 열심히 뛰면서 자, 이 두 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단국대학교 10번 염유성 선수의 반칙입니다. 염유성 두 번째 게임 반칙. 이구 놓쳤어요. 자, 환호성이 단국대학교 벤치에서 더 크게 울립니다. 이승우 오늘 15점을 넣고 있는데 초반 활약이 너무 뛰어났었는데 이 3쿼터부터 조금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개 모두 다 실패해요. 이제 단국대학교 역전 기회 눈앞에 와 있습니다. 조정민. 조정민. 자, 놓쳤어요. 하지만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살아있어요. 왼쪽 코너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직접 잡고 밀고 올립니다. 염유성 이번에 실패. 역전 허용하지 않는 한양대학교. 자, 어떻게 보면 여기가 승부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1학년인데 과감하고 좋네요. 예. 염유성 선수요. 자, 양팀 벤치 조금 더 진정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가 돌파할 때 툭 한번 갖다 대봤던 윤성준입니다. 지금은 서두르는 팀이 흐름을 내줄 수 있습니다. 예. 침착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양대도 따라잡혔다는 건 있고요. 본인들의 플레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김민진입니다. 샷클락 4초, 3초. 이승우 블락이 나왔어요. 하지만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시 리바운드. 또 실패. 그리고 결국 마무리 짓는 이상현입니다. 자, 높이가 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표강일 선수가 외곽에 나가 있었거든요. 예. 오. 아, 이넷 아웃. 조정민 석점 불발. 리바운드 따내는 단국대학교 윤성준. 조정민 돌파. 바운드 패스. 안쪽 빙글 돌면서 트래블링이에요. 트래블링입니다. 표강일. 단국대 선수들 투지 정말 좋네요. 예. 자, 하지만 이번에 트래블링이 나오면서 한양대학교 공격 다시 이어봤습니다. 자, 여기서요. 네. 단국대 입장에서는 아쉬운 상황. 한양대는 다시 공격권을 거머쥐었습니다. 이승우 호흡 한번 가다듬고요. 김민진 성큼성큼 들어옵니다. 김민진 수비 반칙. 자, 이 두 개였습니다. 유효수 선수의 반칙. 세 번째 게임 반칙입니다. 그리고 당국대학교는 이번 반칙으로 팀 반칙에 접어들겠습니다. 김민진 1구 이번엔 성공. 김민진 선수가 자유투를 좀 놓친 게 좀 있거든요. 한양대는 자유투 성공률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예. 오늘 경기에서 뭐 두 개 모두 놓치는 경우도 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자유투 좀 잘 넣어줘야 되겠죠. 예. 두 개 모두 다 성공해냈습니다. 김민진. 71대 75 넉점 차. 남은 시간 5분. 아직 승부를 결정지을 수 없는 시간 많이 남아있습니다. 조정민 외곽으로 올라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썸. 이승우가 따내줍니다.
자, 박성재 앞에 강한 압박이 있어요. 반칙입니다. 그러나 반칙, 염료성 선수의 반칙. 팀 반칙에 걸려있기 때문에 당국대학교는 한양대학교에게 자유투 두 개를 내주게 되겠습니다. 염류성은 세 번째 개인 반칙. 71대 75 넉점차. 자, 자유투가 한양대학교에겐 정말 중요한 4쿼터가 되겠습니다. 이제 반칙만 나오면 자유투니까요. 그렇죠. 1구 성공 박성재. 박성재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 불발 리바운드 이상현. 자, 높이로 리바운드 잡아냈고 아, 석점 플레이가 되지 못했어요. 자, 도망가지 못한 한양대학교 윤성준. 당국대학교 다시 추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유효수 왼쪽 다시 이어받는 유효수. 유효수 돌파 옆으로 내줬고요. 연결이 되지 못합니다. 뺏어내는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의 김영준 선수가 공을 뺏어냈고 이승우 선수가 공격 계속 이어갑니다. 이승우, 이승우 유로스텝 이후에 두 점! 두 점! 자, 팀이 필요할 때 득점을 해주는 이승우 선수입니다. 지금 4쿼터에서는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여기서 기가 막힌 에이패스. 와, 멋진데요. 예, 하이라이트 필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점수 다시 5점 차. 자, 뒤로 가는 패스 이승우가 옆으로 연결 올라갑니다. 박성재 2점. 자, 난타전이 되는 느낌인데요. 지금 한양대는 자유투 아니면 이성우 선수 손에서 득점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죠. 조정민은 올라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자,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표정인데요. 한양대학교 김민지는 달립니다. 유로스텝 그리고 2점. 9점 차 한양대가 다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김민지는 2점. 패스 웨이크가 정말 멋졌죠. 그래서 이제 완벽한 레이업을 성공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스텝. 아. 야, 김민진 체력도 엄청나다는 걸 또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박빙의 승부다 보니까 지금 감독들이 판정에 대해서 항의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예. 당국대 같은 경우에는 주축 선수들이 좀 나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조재호 선수, 이경도 선수 이제 선발로 나왔던 선수들이 이제 오바직 대장 나간 상황인데 그럼에도 선수들이 투지를 발휘하면서 점수차 이제 동점까지 만들었었는데 근데 그 선수들이 좀 세기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역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나 아직 네. 9점 차고요. 3분 25초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염준성 선수가 4쿼터 초반에 이제 3점슛 넣어 주면서 동점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었거든요. 예. 그 이후에 다시 이제 3점이 안 터지면서 조금 점수 차가 벌어졌는데 뭐 다른 선수들이 또 염준성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이 3점을 조금 넣는다 그러면 분위기를 또 반전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예. 당국대 선수들은 슛 공격을 좀 지금 나와 있는 선수들이 그 수비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구준 일을 좀 더 많이 하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공격을 조금 소극적인 면이 좀 보여. 특히 이제 이 공을 패스를 받았을 때 림을 한번 좀 바라보는 모습도 나와야 되는데 네. 동료만 찾는 모습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격하는 선수만 공격을 하게 되니까 한양대가 공격이 수비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네, 당국대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보완해서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성우 선수가 에이스 역할을 확실히 해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수비 하나만 또 성공한다 그러면 확실히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수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경기 다시 재개됐습니다. 9점 차 뒤져 있는 당국대학교의 공격. 마지막 승부, 마지막 힘을 당국대학교는 내줘야 되겠고요. 한양대학교는 다시 찾은 리드, 이 리드를 이 남은 시간 동안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오늘 엄청난 승부 두 학교가 보여주고 있어요. 윤성준 외곽 조정민. 자, 김민진 선수 발 맞고 터치업. 자, 김민진과 조정민의 대결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네, 3분 10초 남은 4쿼터. 그리고 오늘 경기 엄청나네요. 지금 이 경기 중계 시작한 지 2시간, 이 경기가 시작한 지 1시간 5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심판 이제
베이스라인 넘어 나간 공이 이제 심판들끼리 이제 어긋나서 논의 후에 다시 이제 당국대 공격을 선언을 했고요. 예. 뱅크샷 실패. 리바운드 과정에 반칙이 나왔습니다. 어허. 자, 이번엔 표광인 선수 파울이고요. 네. 표광인 선수가 파울이 네 개째인가요? 네. 자, 오늘 당국대학교 선수들 파울 정말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한양대에서는 김영준 선수와 이상현 선수가 이제 파울 네 개씩이거든요. 예. 당국대는 이미 세 명이 나갔습니다. 파울하우스로. 자유투 1구 실패. 조금 짧았던 이승우. 많이 지쳤어요. 예. 지금 보면 이제 파울이 3쿼터까지만 따졌을 때 양 팀 21개 21개 똑같거든요. 예. 예, 한 그런데 3점슛 자유투 시도는 당국대가 15개, 한양대가 29개 했거든요. 지금도 4쿼터 들어와서도 한양대가 자유투는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반칙 개수와 함께 컷인. 아, 이번에 멋진 플레이가 나왔어요. 자, 당국대학교 축구의 불씨를 살립니다. 한양대학교 다시 공격 진영 넘어왔어요. 지금 이제 프레싱을 뚫어내고 네. 있습니다. 파울을 말씀드린 건 한쪽으로 좀 치우쳤다는 콜이 아니라 예. 그렇죠. 네. 단순한 숫자를 말씀드린 네. 겁니다. 그렇죠. 예. 김민진입니다. 김민진 드라이빙. 김민진 2점. 김민진의 스피드가 4쿼터 마지막 지점까지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당국대가 이번 공격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예. 따라가야 되는 득점이 꼭 나와야 되죠. 염유성 쏩니다. 짧았어요. 리바운드 염유성 옆으로 내줬고 다시 외곽 윤성준 망설임 조종민 다시 염유성 석점. 자, 에어볼인데 일단은 잡아냈어요. 조종민 스핀 무브 이후에 패스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만 샷클락을 모두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 공격 당국대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한양대가 이제 다시 이번 공격을 또 성공한다 그러면 이제 승리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한양대인데. 예. 자, 이번 승부가 어떻게 될까요? 박성재 그리고 김민진이 이어봤습니다. 자, 차분하게 공격할 것 같은데요, 한양대가. 김민진. 샷클락을 많이 보내면서 김민진 돌파 옆으로. 자, 앞으로 찔러주는 패스 수비선 맞고 터치하십니다. 샷클락 5초 남았고요. 이 경기 4쿼터는 1분 40초가 남아 있습니다. 아웃오브바운스 베이스라인. 김민진 선수가 안쪽으로 패스를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자, 이상현 쪽 놓쳤어요. 자, 루즈볼 상황. 아하! 단국대학교가 이 공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자, 표광희 선수가 확실하게 캐치를 해줬어야 됐는데. 그래도 공격 제한 시간은 이제 1.5초 남았죠. 예. 자, 여기서인데. 대부분 팀들이 이제 공격 제한 시간이 몇 초냐에 따라서 이제 패턴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 자, 1.5초 충분히. 자, 못 봤나요? 샷클락 바이올레이션입니다. 지금 네. 샷클락을 전혀 의식을 못한 것 같고. 예. 하지만 무리하게 슛 던지는 것보다는 24초 바이올레이션 걸리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상대 공격을 조금이라도 늦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왼쪽 핫 코너. 아, 이번에 엔드원이에요. 석점 엔드원. 석점 엔드원. 전준우 선수. 아. 예. 자, 여기서 석점 엔드원이 나왔고 전준우 선수는 여기서 반칙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장면인데요. 아, 이게 들어갔어요 또. 저게 손만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왜 휘두를 필요는 없었는데 아쉽죠. 유효수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합니다. 넉점 플레이 만드는 당국대학교 점수 6점 차. 1분 20초 조금 더 시간 지나가는 걸 봐야겠습니다. 그러나 한양대가 유리한 지점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 자, 이번 공격만 성공한다면 한양대는 8분 동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치열한 승부. 김민진 미드라인지 불발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조정민 따르고 앞으로 긴 나올래 패스. 2점 가볍게. 넉점차 54초. 끝까지 봐야겠습니다. 김민진
자, 다시 앞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박성재, 다시 김민진, 이승우. 자, 툭 한번 쳐봤고요. 압박이 있습니다. 이승우, 이승우 공 끌고 들어가면서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아요. 자, 이번엔 판단을 내리지 않았죠 아직. 자, 이번 공격권이 어디로 주어질까요? 한양대학교의 공격권이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작전 타임 부저가 울리고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예. 자, 이 장면. 자, 심판의 판단은 한양대학교의 공격이 선언이 됐고 넉점차 32초가 남아있는 오늘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지금 4점차가 되었을 때 작전 타임을 한번 참았던 게 지금 이제 중요할 때 작전 시간을 한번 부를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예. 카메라로 볼 수 있나요? 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제 세세하게 잡아서, 예, 멈춰서 누구 손에 맞았는지 봐야지, 네, 정확하게 판단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 경기가 정말 마지막 경기인데 1시간 54분이 지나고 있는 경기입니다. 연장도 가지 않았거든요. 지금 그만큼 이제 자유투를 또 많이 던지다 보니까, 예, 예, 경기 시간이 좀 더 오래 갔고 양 팀이 또 다른 각도가 나오나요? 아, 자, 여기서 보면, 네, 조정민 선수 손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가 좀 티가 좀 구분이 조금 되기 힘들죠. 네, 예, 그렇죠. 네. 예. 자, 일단 저희가 잡은 화면은 다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로농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계화면 카메라로 이제 비디오 판독을 하지만 그 중계화면에서 잡히지 않는, 지금처럼 잡히지 않는 장면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분의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 비디오 분석할 때는 다른 중계화면에 잡히지 않는 그런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비디오 판독을요. 예. 자, 이제 32초가 남아 있고 넉점 차. 이 경기 간격이 2시간인데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런, 그렇죠, 경기들이 계속 나오면. 그렇죠. 이제 만약 이게 가운데 경기가 있었으면 다 밀리죠. 다음 경기 영향 많이 받죠. 예, 다 밀립니다. 모든 스태프들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네, 선수들이 또 몸을 또 풀어야 되는 또 시간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되니까. 김민진 돌파! 핸드원이에요! 바스켓 카운트! 마지막 순간 김민진이 그림 같은 플레이를 만들어줍니다. 81대 87. 자, 마지막 히어로는 김민진이에요. 표강인 선수까지 5반칙 퇴장당하네요. 예, 한 경기에 4명의 선수가 5반칙 퇴장당하고 있는 단국대학교. 표강인 선수도 파울아웃입니다. 자, 김민진은 오늘 26점. 단국대학교 염유성이 30점을 넣었는데 김민진은 26점. 그리고 이 자유투까지 성공이 된다면 27점, 27점을 넣게 되는 김민진입니다. 아, 김민진 선수 대단하네요. 지금, 네, 프로필에 나와 있는 신장이 175인데 이 신장에 대한 이 프로필을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투까지 성공했어요. 자, 끝까지 가보죠. 왼쪽 조정민 놓쳤어요.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기골을 준비하는데요. 허용하지 않습니다. 염유성 선수의 반칙인 것 같은데요. 염유성의 네 번째 개인 반칙. 이렇게 되면 뭐 한양대가 승리에 거의 다가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12.9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유투 실패. 염재성. 염재성 선수가 오늘 경기에 간간히 들어왔는데 슛 던질 기회도 있었습니다만 아직 득점이 없습니다. 네, 플레이 타임은 있는데. 김민진 선수는 대학농구 리그에서는 한 경기 최다 득점이 20점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2019년 4월 3일날 성균관대와 경기에서 기록을 했었었는데 그 기록을 이제 본인이 경신을 했네요. 네, 커리어 하이, 네, 경기를 만들어내는 김민진 선수입니다. 4학년, 네, 휘문고를 졸업한 김민진 선수. 자, 이렇게 되면 12.9초 마지막 작전 시간까지 소진이 되면서, 네, 저희의 퇴근 시간은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선수들이 정말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고 열정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와, 시간이 흘러가도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멋진 모습들을 오늘 한양대학교 당국대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12.9초가 남아있고 마지막 작전시간까지 모두 다 소진하는 팀입니다. 자, 염유성이 30점, 당국대 유효수 선수도 15점을 넣어주고 있고 조재우 선수 10점을 넣었고요. 그리고 한양대는 김민진 선수가 27점으로 가장 많은 득점, 이승우 선수 18점, 서문세찬 13점, 김영준 선수도 12점, 두 자릿수의 득점을 4명의 선수가 기록한 한양대입니다. 그렇습니다. 당국대도 지금 보면 지금 만약에 이게 이제 거의 지는 상황이 되는데 염유성 선수는 정말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는 건데 정말 아쉬울 것 같고요. 하지만 염유성의 득점력만큼은 확실히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마지막까지 공격 시도합니다. 베이스라인 타고 가다가 외곽으로 나가는 공 막혔어요. 3초, 2초, 1초 마지막 슛을 던져 봅니다만 이건 들어가지 않았고 이대로 이 경기 2시간에 혈전이 마무리됩니다. 89-81 결국 한양대학교가 승리를 지켜내면서 귀한 첫 승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비조는 두 팀 두 경기 모두 다 지금 이제 박빙으로 결국은 끝났거든요. 예. 한 팀이 일방적으로 앞서 나갔지만 뒤 끌려가던 팀이 끝까지 추격하면서 접전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B조 경기가 정말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첫날부터 멋진 경기들, 재밌는 경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내일 C조 경기까지도 기대되는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내일 중계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3시부터는 C조 경기, 고려대학교와 상명대학교, 그리고 5시부터는 경희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경기, 서수원 칠보체육관에서 내일도 두 경기 모두 다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네 경기가 모두 마무리됐고 마지막으로 2021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2021 첫 번째 대회 여자부 농구 대회가 펼쳐진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1일부터 예정이 돼 있는데 대회 신청 마감이 내일입니다.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다면 곧바로 신청해 주셔서 많은 우리 대학생 여러분의 참여를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오늘 중계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이재범 해설위원, 캐스터 박재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